소개해주세요. 9798님이 남친이 저한테 너무 소홀하고 싸우면 못되게 해서 먼저 차버리고 싶은데요. 못된 남친 괴롭게 만들고 싶어서요. 환승 이별을 할까요? 잠수 이별을 할까요? 뭐가 남친에게 더 괴로울까요? 남친이 뭔가 못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먼저 찰 건데 그에게 더 이제 충격을 주겠다. 환승 이별이냐 잠수 이별이냐. 환승 이별 잠수 이별은 뭔지 아시죠? 아, 네, 압니다. 아시죠? 네. 예. 자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? 결정하셨습니까? 뭐가 더 고통을 줄 것이냐? 환승, 잠수. 하나, 둘, 셋, 잠수. 잠수. 오. 아, 잠수 이별이 더 고통이에요? 네, 왜냐면은 뭐지? 환승 이별은 그래도 내가 질려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간 게 그래도 보여서 헤어지는 이유라도 보이잖아요. 예. 근데 잠수 이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끝나는 거니까 저는 어쨌든 한 번 시작하면 끝이 무조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마침표가 있어야 된다. 네. 근데 환승 이별은 그래도 아, 그냥 내가 싫어서 갔구나 하고 그냥 아, 오케이 이러고 보내줄 것 같은데 잠수는 끝도 없고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더 괴로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에게 더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말려 죽이는 걸 택하겠다. 네. 뭐라고요? 아니 잠깐만 이거 말이 잠깐만 제가 이상했는데 아니 난 말려 죽이는 게 더 좋다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상대 속 터져 죽이는 것보다 말려 죽이는 게 더 좋다. 아니에요. 그 얘기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주민 씨의 스타일 알았습니다. 아, 아닙니다 아닙니다. 자 일단 하나 맞았고요.